자, 중3들 시험 치는 거 이따가 이어서 해주시고요. 그래머 타파 챕터 11 일치와 화법. 다 했어? 선생님이 너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찍어서 보내줘. 네. 수고 많았어. 네, 프린트 좀 해주세요. 아, 너 프린트야? 네. 알았어요. 우리가 다음 챕터로서 일치와 화법을 선택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때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와 관계가 있는데요. 어디 갔노? 자, 여러분들 3과 4과 시험일 거고요. 자, 3과 다시 한번. 3과는 문사의 명사 수식과 동사의 강조인데, 동사의 강조는 간단하고 앞에서 다뤘습니다. it, that 강조 구문은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거다 그랬고, 동사 강조는 do나 does, did를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사의 명사 수식,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법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그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라는 문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he가 ate 했었죠. 한 바구니에 뭐 토마토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 어디서 먹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뭐하고 있는? 그렇죠. 그를 지켜보고 있는 이란 뜻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얘가 이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 행동을 당하는지에 따라서 현재 분사 ing형으로 명사를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또는 pp형으로서 꾸며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는 거. 뭐 그건 뭐 교과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에 보면요. 사과에 두 가지 문법은 과거 완료 시제 head 플러스 pp입니다. head 플러스 pp. head 플러스 pp는 뭐 이것도 크게 부담되는 문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 나오는데, 간접 의문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이 그래머 타파에 간접 의문문이나 챕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화법 속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설명이 나갈 예정이니까, 화법 속에 들어있는 간접 의문문들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일치와 화법을 다음 챕터로 정했습니다. 시험은 이제 50일 정도 남았죠? 알고들 계시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일치와 화법. 자, 먼저 포커스 78부터 85까지 있는데요. 뭐가 있는지 미리 쭉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속에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쭉 나올 텐데, 먼저 요렇게 네 개의 챕터가 일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치도 두 가지 일치로 나뉘는데요. 수의 일치와 그 다음에 뭐 시제의 일치,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됐습니까? 자, 수의 일치는 뭐 일단 이런 얘기 할 거예요. one of the books.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이 뒤에 is가 오냐 are가 오냐라고 물어보면 is 와야 된다. one of the books is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수의 일치에서 단수겠죠. 그쵸? 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every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every나 each 이런 것들. 됐습니까?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이런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제일치하고 시제일치의 예외를 할 건데, 시제일치에서 예외는 예를 들어서 뭐 그는 말했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가 말했던 거 언제? 과거. 지구가 둥근 건 현재의? 팩트. 팩트죠. 그래서 현재 시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도 나올 거냐면요,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보고, 뭐에 무슨 절, 시간에 부사절이라는데, 여기는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해도 버르장머리 없이 미래 시제 will 쓰지 말고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는 게 아마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일치에 대한 얘기, 수의 일치와 시제 일치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화법인데요.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 그랬냐면은 간접 의문문 때문에 화법을 한다 그랬는데, 평소문의 간접 화법을 제외한 요거 의문문의 간접 화법 있죠? 요 부분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 나올 예정이니까. 됐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포커스 83에서 의문문의 간접 화법 한 다음에, 여기에 포커스 85에서 관계 있는 거 간접 화법과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이번 시험 범위 때문에 하는 것은 요 두
두 녀석인데 나머지 애들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지 중학교 전체의 문법이 정리될 테니까 뭐 83하고 85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로 나뉜다 했죠. 일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화법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일치에 대한 전반적인 거 얘기하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표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먼저 문장 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떤 말의 덩어리입니다. 말의 덩어리. 말의 덩어리끼리는 수, 인칭, 시제 이런 것들 우리말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영어에서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좀 틀리기 쉬운 준호야 응?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되겠지? 일치시켜야 한다. 대표적으로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와 그 다음에 시제의 일치 두 가지가 있다. 수와 시제의 일치. 먼저 수의 일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주어가 단수면 당연히 단수동사 쓴다는 거고요. 주어가 복수면 복수동사 쓴다는 거 되게 쉬운데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each of the 뒤에는 무슨 명사가 옵니까? each of the book books money books 밖에 못 와요. each book books money each b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each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each of the books와 each book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얘들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is가 와야 된다. each of 복수명사도 단수 취급, each 단수명사도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네. 그냥 every는 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고 every book 하고 is 하는 거. 됐습니까? 그 외에도 one of the books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both a and b 있죠. both a and b both a and b는 안만 길어봤자 we나 they 복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both of the books 뭐 both you and I are 이렇게 비동사 복수형 갑니다. 뭐 여기는 되게 간단한 거 나와있어요. the girl goes to the concert에서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뭐 오는 게 당연하다? goes 오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the girls go to the concert는 the girl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go to the concert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문법이면서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깊이 파면 팔수록 수의 일치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either A or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either A or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줍니다. 됐습니까? both A and B는 얘를 they 취급, they나 we 취급하고요. 얘한테 맞춰주고 얘가 만약에 she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is 오고요. 이게 만약에 I가 있다 그러면 am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both A and B하고 either A or B 했으니까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nor B, 그렇죠. neither A nor, 아이고, nor 이상했었네요. neither입니다. 여기 중3이니까 막 날렸었는데요. neither. nor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줍니다. 가까운 녀석한테 맞춰준다. 뭐, 뜻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both A and B, A와 B 둘 다,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다, 라는 얘기 할 때. 그래서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같이 설명하고요. 얘는 they 취급하면 되고, 얘는 B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제의 일치입니다. 시제의 일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제의 일치란 조심해야 될 게, 시제일치란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일단 뭐가 두 번 나와야 된다? 누가다가 두 번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는 무슨 절일 거고 하나는 주절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주절의 어떤 부속품이 되는 무슨 절일 거다? 종속절일 거다 이겁니다. 주절과 종속절. 종속절을 만드는 방법, 종속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절과 명사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요렇게 뒤로 가는 형용사절이겠죠. 관계대명사라고 다뤘습니다. 형용사절을 전부 다. 그 다음에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의 종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되는 걸 부사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면 시간의 부사절, why에 대한 대답이면 그렇죠. 이유의 because가 대표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없습니다. 부사절로는. 그 외에도 두 개를 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when, where, how, why는 안 쓸게요. 부사절인 거 아실 테니까 뭐 필요하면 쓰시고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사절 플러스 두 개가 더 있는데요. 그거부터 조건이랑 그 다음에 양보가 있었죠. 조건의 부사절과 양보의 부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건의 부사절은 뭐 만약 뭐뭐 한다면이었고요. 그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은 although가 대표죠. 비록 뭐뭐이지만 비가 내리지만 나는 뭐 거기 학교까지 걸어갔었다 하는 것들. although가 대표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 네 가지와 조건 양보를 보고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시제일치라는 건 여기에 현재니까 여기 무조건 현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뭐 주절이 현재면 뭐 이렇게 수학처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긴 합니다. 주절이 현재면 종속절에 어떤 시제든 다 쓸 수 있다. 근데 그럼 왜 그러냐? 그가 지금 말한다. 과거에 뭐 했다고. 지금 뭐 한다고. 미래에 뭐 할 거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고. 다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가 지금 말하는데 과거에 뭐 했다니 그건 종속절에 과거 시제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가 지금 말하는데 그가 현재 어떤 뭐 습관을 갖고 있다. 난 뭐 그가 현재 말하는데 he said that he gets up at 6. 그렇죠. 현재 습관을 얘기할 수 있죠. 현재 사실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절이 현재일 때는 종속절에 모든 시제가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절의 과거야. 그렇죠. 그가 과거에 말했었다. 현재 뭐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주절의 과거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시제는 과거 시제 아니면 과거 완료 시제일 거야. 뭐 요런 게 시제일치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제일치의 예외에서 뭐에 대한 대답 속에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는 보르장머리 없이 미리 쓰지 마라. 하나 더 있죠. 조건절에서도 마찬가지 미래에 있을 일일지라도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는 게 아마 시제일치의 예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제일치를 용하려 그러면 뭐랑 뭐랑 구성돼야 된다?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돼야 되는데 한 문장 속에 쉼표가 있거나 또는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서 뭐 I was happy when I was young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렸을 때 행복했었다 뭐 이런 얘기.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다가 두 번 나와야지 시제일치라는 걸 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로 나온 건 I thought that she was right. 내가 언제 생각했어? 과거에 생각했는데 그녀가 뭐 했다고? 과거에 옳았다고. 그 당시에 옳았다고 그때 생각했었다. 그때는 그녀가 옳았다고 생각했었어. 됐습니까? 뭐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과거니까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오면 되고 현재 시제는 모른다 했으니까 여기에 이딴 거 있으면 틀린다 이겁니다. 이런 게 시제일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주절과 종속절에 그 내가 생각했던 게 과거면 그녀가 옳았던 건 과거 아니면 대과거겠죠. 그러니까 she was right 또는 she had been right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단 말이야. she is right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과거에 그녀가 옳았다고 과거에 생각했다 또는 과거에 옳았다고 과거에 생각했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is는 안 되고요. 이런 게 일치고요. 그 다음에 시제일치의 예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법이란 무엇이며 화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 화법이란 누군가와 한 말을 전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전달하는 걸 화법이라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 있고 직접화법은 이런 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화법 그러니까 여기 화법을 우리가 이제 수업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요 우리말로 자유자재로 우리말과 영어를 자유자재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만 먼저 화법에 대해서 설명할 걸 미리 쭉 해보면요.
그는 그가 배고프다고 말했다. 이걸 이런 걸 보고는 뭐라 무슨 화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간접 화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내용을 직접 화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쌍따옴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보고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됐습니까? 그럼 영어로 생각해보면 그가 말했던 거 시제가 뭘 것 같아요? 과거. 과거. 그럼 배고팠던 것도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과거.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 영어로 표현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못 만드는 뭐가 있을까요? 겉 만드는 that이 있겠고, 그럼 겉 만드는 that을 좋아하는 말하다는 뭐죠? Say죠. Say that이죠. Speak that 이런 거 없습니다. 그쵸? Tell that. Tell도 that을 쓰긴 쓰는데 tell A, B 할 때 B 자리에다가 she told me that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거는 딱 봐도 that 쓰는 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he가 뭐 했다? said 했다. that he was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면 he said 땅쌍표하고 I am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시제가 바뀌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왜 얘가 되는 거지? 이런 거. 당연한 거야. 됐습니까? 왜? 우리말로 생각해보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됐지? 자, 그가 말했던 건 그때 당시에 배가 고팠던 거고 그때 과거 시제로 얘기했겠어요? 이게 과거에 지나간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과거에 배가 고픈 거야? 그 순간 배가 고팠던 거야? 그 순간 배가 고팠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다? 현재 시제가 돼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화법에서는 요게 요렇게 바뀌는 우리말적인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가 왜 얘가 되는지, 얘는 왜 과거였는데 왜 현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뭘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화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직접과 간접화법이 있고, 직접화법은 뭐 쌍따옴표 있는 거다, 그 사람이 말했던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said I like the shoes. 그녀가 말했었다. 나는 이 신발이 마음에 들어. 그 신발이 마음에 들어. 이거를 화법 바꾸니까 She said that 그녀가 마음에 들었었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said가 쌍따옴표 있을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인데 근데 간접화법 할 때는 겉 만드는 대시 되고 그 다음에 왜 여기 like는 왜 liked가 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 그래서 일치하고 화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화법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전환할 때는 뭐 종속절의 주어와 시제 등을 주절에 일치시킨다 했는데 무슨 수학 공식처럼 설명해 놨는데요. 이거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런 규칙을 물론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이런 규칙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면 되느냐? 방금 봤던 이걸 보여주고 이걸 써봐라 했을 때 쓰면 되고요. 거꾸로 이걸 보여주고 이걸 써봐라 라고 할 줄 이걸 이제 이게 없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건 직접 화법이잖니 간접 화법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니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예문이 있는데 He said I want to play the guitar. 그가 무슨 시제 말했다? 그렇죠. 과거 그 당시에 나는 뭐 하고 싶다? 기타 연주를 하고 싶다. 하기를 원한다 이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said that he 그렇죠. 그럼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는 그가 말했던 거니까 그가 원했었다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뭐 시제 일치해주고 I는 he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주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I want to play the guitar now 이런 게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he said I want to play the guitar now는 난 지금 기타 연주하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란 말은 여기에 뭐가 돼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때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he said that he wanted to play the guitar. 다음에 now가 뭐로 바뀌어서 여기에 있을까? 네. 그렇죠. then이 돼서 이렇게 오겠죠. 그때 기타 연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자, 수의일치 단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very 그냥 단순하게 돼 있는데 every는 every book 이런 식으로 밖에 못 쓴다 했고 each는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each book, each of the books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써도 되겠죠. each book이란 방법이 있고 each of the books 명사 books가 있다. 어쨌든 each book이든 each of the books든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is와 같은 단수 동사가 와줘야 된다. 뭐 every는 every book 당연하고요. 지금 설명하는 얘들 있죠? 이거 여러분들 언제 학교에서 시험 쳤던 거냐면 중2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쳤던 거예요. 그 뭐야 뭐 학카 피플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때 그게 아마 3관과 4관과 그런 사과구나. 사과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외에도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anybody, nobody입니다. 그렇죠? 얘들도 다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not 뭐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every room is clean. 모든 방이 깨끗하고 each girl has her own dream. 각각의 여자아이들은 자신만의 뭘 가지고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Each of the girls has.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예. 됐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뒤에 있나? 아마 없을 수도 있어. 자, 받아라! 슝! 앞쪽은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30 is expensive for a meal.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30달러는 비싸다. 뭐로서는 그렇죠. 한 끼 식사 비용으로는 이런 얘기죠. 한 끼 식사 비용으로 30달러면 뭐 3만원 넘겠네요. 3만 뭐 한 2-3천원 되겠네요. 요즘 한끼 식사도 3만 2-3천원 쓰는 건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0의 뜻이 30달러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만 길어봤자 열쇠 없어? 30달러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다. 그러니까 it is expensive for a meal. 그러니까 네.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한단 말입니다. 30달러는 식사비로는 비싸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학문 이름입니다. 학문 이름. 그래서 mathematics is my favorite subject. 특이한 친구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학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mathematics라니까 S로 끝나는 어떤 그 과목 명칭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같은 거 이커, 너, 믹스 이런 것들 경제학이죠. 그 다음에 물리학 피지컬. 피지컬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라 뜻이고 피지스, 이게 물리학이죠. 물리학 이렇게 S로 끝나는 학문 명칭들이 있는데 얘들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뭐한다? IT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S로 끝났다고 이거 복수 아닌가? 수학들 아닌가? 아닙니다. 수학이란 말이고요.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Economics is my favorite subject. Physics is my favorite subject. 이런 식으로 과목명도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수 취급하는 덩어리입니다. 단수 취급하는 덩어리. 오케이. 이거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특히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뭔 얘기 하는 거냐. 이거 뭐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던 거네. 그치? Sum of the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먼저 합시다.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와 some money 두 가지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some of the books도 되고 some of the money도 된다는 얘기가 지금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단수 명사 했으니까 대표로 the money를 하겠습니다. The money. Th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 of the money is 한단 말입니다. some of the money is 그 돈의 일부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some of the money is고요. 그 다음에 most of the money 한번 보겠어요. most of the money 그 돈의 대부분 이런 뜻이겠죠. 그 돈의 대부분 most of the money is mine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거야. 그 다음에 half of the money 하면 무슨 뜻이에요? half of the money 그렇죠. 그 돈의 절반은 이제 내 거야. is min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rest of the money 한번 보겠어요. 자, rest가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봤어요? 휴식, 쉬다 이런 뜻으로 만나봤죠? 그런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나머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the rest of the money 한번 뭔 뜻이겠어요? 그 돈의 나머지는 널 주고 나서 남은 거 나머지는 the rest of the money is mine 나머지는 내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될 텐데요. 대표로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4분의 3 4분의 3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3/4 이렇게 합니다. 3/4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분자 분모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는 1, 2, 3로 표현합니다. 분모는 second, third, fourth. 이걸 보고 정확한 명칭은 서수라고 하고요. 1, 2, 3, 4. 그 다음에 얘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는 서수고요. 분모는 아 참 분자는 아 다 소수 미안 네. 이게 기수입니다. 기수 미안 기수 분자는 기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서수로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합니다. 3/4 4분의 3 됐습니까? 서수와 기수로 기수와 서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그 돈의 4분의 3은 내 거야. 3/4 of the money is min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표로 내가 더 머니를 했는데요. 뭐 디 애플도 해볼까? 여기 더 파이 있으니까 뭐 더 파이도 합시다. 더 파이. 자, 지금 얘들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고 셀 수 있는 명사에 뭐도 올 수 있다? 단수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The apple이죠? 그쵸? 그러면 half of the apple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half of the apple 하면 요런 느낌이죠? 그쵸? 그러면 그 사과의 절반 half of the apple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뭘까? it이란 말이죠. it 그래서 is가 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사과 몇 개의 절반이야? 한 개의 절반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란 말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사과 한 개 그려놓고 요 정도 빼고 나머지 다 했어. 이러면 어떤 느낌이야? Most of the apple 이런 뜻이겠죠. Most of the apple 그 사과의 대부분이 썩었어. Most of the apple is rotten. 테두리 몇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이건 어떤 느낌이다? Most of the apple의 뜻이다.
some of the apple 가능해 불가능해 some of the apple 가능하단 말이죠. 사과 한 개의 약간이라 뜻이죠. 사과의 사과 한 개의 일부분. 뭐 some of the apple도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 정도 할까? some of the apple 이게 some of the apple의 느낌인데 테두리 몇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계속해서 it이란 말이야. 사각 와사삭 와사삭 내가 한 입 먹고 와사삭 하고 나서 the rest of the apple 네가 먹어라 그렇습니까? the rest of the appl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과 몇 개의 나머지? 한 개의 나머지 테두리 몇 개? 한 개 그럼 안만 길어봤다 the rest of the apple도 단수 이 취급한다 그 다음에 다빈이 없을 때 rest가 나머지란 뜻이 있다는 얘기 했었어요 휴식 말고 됐습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이란 뜻으로 the rest of 단수명사 자 이거는 사실은 다음번에 설명할 건데 다음번에 설명할 거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좋겠어 자 챕터 지금 몇이지? 하여튼 다음 챕터에 얘기할 거 미리 얘기하면요 다음 챕터에도 이 설명을 할 거지만 이번에 사과가 이렇게 있어 그쵸? 근데 요렇게 했어 그치? 네 개 중에 두 개니까 half of the 눈치챘네 half of the apples 하면 사과 들 중 절반이란 얘기죠? 네 안만 길어봤자 이건 day 취급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건 다음 챕터에 할 건데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alf of the apples 그러니까 half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라는 게 다음 챕터에 설명 나와요 some of the apples 했어 some of the apples 뭐 이렇게 할까? some of the apples 안만 길어봤자 day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뭐 사과 다시 4개 그려놓고 요렇게 했어 그럼 수치로 얘기하면 몇 분의 몇? 3 그러면 요렇게를 영어로 표현하면 3/4 of the apples are 한단 말입니다 3/4 of the 그 사과의 4분의 3은 they are 한단 말입니다 3/4 of the apples 그래서 분수 of 복수명사 half of 복수명사, some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는 거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다음 챕터에 나올 거지만 미리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부터 하네. 그러면 the number of 복수명사와 어 number of 복수명사를 비교하겠습니다 이 챕터에는 더 number of 복수명사가 나오고요 바로 다음 챕터에 a number of 복수명사가 나올 건데요 자 일단 더 number of 복수명사 얘부터 먼저 설명하면요 오케이. 뭐뭐의 개수 란 뜻입니다 뭐뭐의 개수 그래서 아까 전에 $30는 비싸다 란 얘기할 때 $30 are expensive 였어 $30 is expensive 했어 $30 is expensive 이것도 똑같은 문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가 자꾸 떨어질까? 자, 이런 거를 영어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 무슨 시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 좀 최근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영어로 temporary fact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이게 뭔 소리예요? temporary, 임시적인, 이런 뜻이고요. 임시적 사실. temporary fact. 그러니까 eternal fact가 아니고요. 영원한 사실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permanent fact가 아니고요. temporary fact, 일시적 사실, 최근의 경향성. temporary가 일시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진행형으로 하고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the number of cars. 자,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increase 인데요 증가하는 중이니까 increasing 할 거고요. 그럼 얘 진행형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에 is 아니면 are가 와야 되는데 둘 중 뭐겠다. The number of cars is increasing. 뭐 할까? 최근에 recently 할까요? recently 됐습니까? nowadays, lately. 그래서 the number of cars 보고 여기에 day로 취급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동차가 커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동차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숫자가, 대수가 증가한단 말이야. 대수가 증가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뭐 취급해야 된다? 알만 길어봤자 it. 그것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지난달에는 뭐 500만 대였는데 이번 달에 뭐 510만 대가 됐다. 증가하고 있네. 됐습니까? 500만, 510만 전부 다 숫자이기 때문에 알만 길어봤자 it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요, 이 a number of가 무슨 뜻이다? many란 뜻이란 말, 많은이란 뜻이란 말 이건. 그러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이렇게 똑같아. 왜냐하면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 개수는 셀 수 있는 것의 개수야, 셀 수 없는 것의 개수야. 그렇죠. 셀 수 없는데 어떻게 개수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건 똑같아. 됐습니까? 근데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의 개수? 됐습니까? 뭐 내 필통 안에 들어있는 연필의 개수는 뭐 12개다. the number of pencils in my 뭐 pencil case is.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대답은 12개니까 12. 됐습니까? 12, 단수 취급한단 말입니다. 12 is the number of pencils in my pencil case. 12는 내 pencil case 속에 있는 pencil의 number, 개수다. 단수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고 있다. 뭐뭐가 있다네? 뭐뭐가 있다네? 그렇지. 하나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there,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 number of cars는 a number of cars는 뭐 같다? many cars다. there are many cars. 많은 차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many cars is겠어? many cars are겠어? cars are. 그래서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다. 이 자리에 is 같은 거 와놓고 만약 틀렸냐 하면 당연히 틀렸고 이렇게 복수 취급해야 된다. there are many cars야, there is many cars야 라고 묻는 중일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의 개수기 때문에 it is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 number of cars는 many cars니까 they are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비교해서 한꺼번에 다음 챕터에서 설명할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 여기 빠져있는 게 뭐냐면 one of the book, books, money, books, is, are, is, one of the books 명사도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에 보면 요거 보이죠? 네. 그쵸? 그럼 subject야 subject야? subject. 그쵸? 이거 S 빼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사기 많이 친다 그랬죠.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curious가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result 뭔지 모르면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A에 3번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것 같아? A에 3번에 to work에 밑줄 치라 그러겠죠? 네. 그쵸?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물어보겠죠. 그래도 distance의 뜻은 알죠? distance 네. 디스턴스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딱 생긴 거 봐도 명사일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얘 먼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far 말고 d로 시작하는 형용사 한번 먼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d로 시작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디스턴스는 명사로서 거리란 뜻이죠. 됐습니까? far 말고 먼이라는 뜻, distance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A의 4번 보면요, 뭐 has been destroyed든 아니면 have been destroyed든 하여튼 하여튼 뭐 여기에 이런 거 오고 이렇게 생겼죠. 동사의 동사가 has been destroyed 아니면 have been destroyed 이렇게 될 텐데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생겼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요 A의 4번은 해석 잘 해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완료가 있는 거잖아요. has나 have 플러스 pp잖아. 그쵸? 그러면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인지.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에 half of the bread 뭐 이렇게 있고 뭐 rotten 찾아오라 했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rotten의 반대말은 F로 시작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에 몇 번에 또 형광펜 칠할까? B에 4번에 to watch your movie 보이시죠?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그 다음 B에 5번에 보면 여기에 based on 이란 표현이 있죠? based on.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기에 왜 basing on이 안 됐는지 왜 based on인지 그 다음에 science하고 based 사이에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바로 뭐다? 분사의 명사수식이죠. 됐습니까? experiment 뜻은 아시죠? experiment 몰라요? 몸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experiment 중3 되면 이 정도 어휘는 알아야죠. 그 다음에 뭐 이거 disappointed be disappointed at 뭐 할 때 배웠더라? 그쵸, 바이 쓰지 않는 수동태 했었죠. be disappointed at be surprised at be satisfied with 그렇지, 뭐뭐에 만족하다. be disappointed at이 뭐였더라? 뭐뭐에 실망하다 그니까
그럼 B 뒤에 어떤 시 와도 되지만 필 뒤에 어떤 시 와도 상관없죠? 비 뒤에 어떤 시나 I am happy나 I feel happy나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I am happy 몇 형식 문장? 그렇죠. 이 형식 문장. I feel happy 똑같이 이 형식. I get happy 똑같이 이 형식. 됐습니까? feel 뒤에 어떤 시가 오는 문법을 보고 중1 때 뭐라고 배웠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You look happy 할 때 썼죠. feel 어떤, look 어떤, sounds good이야, sounds well이야. sounds good. 그렇죠. that sounds good. 그 전부 다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이 형식 할 때 했던 문법입니다. 네. 다음 시에 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만큼 신이 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아 그 노래의 일부분이 불법적으로 모방됐단 얘기는 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저작권 위반인데 남의 거 뺏겨서 그대로 하는 거 카피캣.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걸 보고 뭐 했다 그래? 야 이거 알고 봤더니 무슨 노래. 나도 생각이 안 나네. 들켰네. 됐습니까? 이거 뭐 했다 그러는데. 신동이 너 알아 몰라? 알면 카톡 대답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illegally가 보이시죠? 네. 저 illegally하고 뭐하고 비교하라 그럴 것 같아? 일단 illegal 비교하라 그러겠죠? 네. 저 illegally는 뭐고 illegal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리걸이 뭔지 궁금해 죽을 것 같다 그러겠죠. 리걸은 또 뭔지. 리걸, 일리걸. 뭐 리걸이 있으면 리걸리도 있겠죠 뭐. 리걸 조사해오면 리걸리가 뭔지 자동으로 알 거고요. 됐습니까? 리걸, 일리걸. 이와 같이 IL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I am을 붙여서 반대말 만들 때도 있고 on, you, n 붙여서 반대말 만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candidates가 있는데요. candidates가 무슨 뜻인 것 같아? candidate 지원자겠죠. 같은 말은 Applier가 있습니다. Appliers. Candidates. Appliers. A로 시작하는 같은 말 찾아봐라. 안 했네요. 그 다음에 Increase의 반대말은 Decrease죠. 우, 어떻게 알았어? Increase, Decrease. Decrescendo.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Decrescendo. 음악에 들어봤죠. 됐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영어입니다. 데크레센도의 뜻이 뭐야? 점점 약하게. 됐습니까? 아, 이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관계가 있죠. 데크레센도, 점점 약하게. 그러니까 디크리즈가 뭐하다? 감소하다. 됐습니까? 데크레센도의 음악에서 데크레센도의 반대말은 크레센도죠. 인크레센도는 아니고요. 크레센도는 왜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됐습니까? 네.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전부 다 이탈리아어네요. 그 다음에 각 학생이 역사 보고서를 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의 대부분이 매우 어렵다. 오케이. 그래서 서밋이 뭔 뜻일 것 같아? 서밋이. 보고서. 보고서다. 아닐 텐데요. 서밋의 같은 말은 핸드인이죠. 핸드인. 그 다음에 lecture가 뭔 뜻일 것 같아요? 강의. 강의겠죠. 그러니까 lecture. 그러면 lecturer 하면 여기다 R만 넣어보세요. lecturer 하면 뭘까? lecturer. 강사.
강사, lecturer. 됐습니까? 근데 슬슬 어휘 확정, 확장하셔야죠. lecture 같은 거 알아야죠. lesson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lecture 이런 것도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focus 79. 2H 복수. 자, 그래서 복수 취급하는 경우 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half부터 먼저 설명하면 half of the apples 했어. half of the apples. 그러면 이 상황에서 half of the apples 하면 사과 몇 개인 거야? 세 개. 3 apples 안만 길어봤자 day겠죠.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half of the apples. 사과 여섯 개 중 절반 세 개. are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사과 두 개 가져갔어. 내가 두 개 가져갔으면 얘들은 내가 안 가져가고 남은 사과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가져가고 남은 거 네 개. 영어로 더 rest of the apples are 해줘야 된단 말이죠. 남은 사과 내가 두 개 가져가고 남은 거 네 개 네가 먹어라. 됐습니까? 남은 것도 the rest of the apples. 그 다음에 내가 다섯 개 가져갈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면 most of the apples겠죠. most of the apples. most of the apples는 뭔 뜻이야? 그 사과의 대부분.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해줘야 되겠죠. most of the appl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중에 내가 한 뭐 한 세 개 정도 가져갔, 아니 뭐 한 두 개 정도 가져갈까? 그러면 내가 가져간 건 some of the apples겠죠. some of the apples. 그 사과 중 약간 몇 개, 몇몇 개. some of the apples 안만 길어봤자 day. 근데 내가 요렇게 안 가져가고 요렇게 가져가면 more of the apples지? one of the apples is 해줘야 된단 말이죠. one of the apples. 내가 한 개만 가져갔으니까 one of the apples is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one of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하고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게 여기 없네. 여기 있을만한데. 그쵸, 비교. one of 무슨 명사는? 동수 명사는 뒤에 뭐가 온다? is가 와야 된다. 어쨌든 one of the money 된다 안 된다? one of the money 안 될 리가 없죠. one of 뒤에는 반드시 뭐 할 수 있고 뭘 해야 된다? 셀 수 있고 복수라 해야 된다. every나 each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된다. every book, one of the books is some of the book is some of the books are one of the books is half of the books half of the books are half of the book is. 됐습니까?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Are you following me? Yes. You know what I'm saying? Yes. 오케이. 그래서 그 예문으로는 some of the animals are still hungry. 그래서 그 동물 중 일부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They are still hungry. some of the 복수 명사는 they 취급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습니다. The number of the cars. 안만 길어봤자 the number of the cars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지만 a number of the cars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many cars 란 뜻이기 때문에 many cars is야 many cars are야 are a number of cars are on the road. 그래서 many cars are they are on the road. 그것들이 도로 위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많은 차량이 도로 위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th A and B 나오죠. both A and B 나오니까 여기에는 이제 both A and B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나오겠죠. 그래서 both A and B는 R 취급한다. both Tom and Jerry have been to Europe. 그쵸, 이게 되게 반갑죠. 그쵸, 무슨 시제인데? 현재 완료 시제인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쵸. 그래서 Tom과 Jerry 둘 다 유럽에
그렇죠. 가본 적 있다. Both Tom and Jerry. 안만 길어봤자? 네. 데이죠. 네. 그럼 이 옆에다가 비교 몇 개 하겠어요? 두 개. 두 개 하겠죠. 비교 1. 뭐 쓸 것 같아요? Either A or B. 를 거기다 적어가면 Either Tom or Jerry. 그 다음 뭘까? 그렇죠. Has been to Europe. 그리고 해석은 뭐다? 탐과 제리 둘 중 한 명이 유럽에 가본 적이 있다. 탐과 제리? 됐습니까? 반갑나요? 네. 오케이. 누가 불쌍해? 미연이요. 당연히 탐이 불쌍하지. 제리가 얼마나 명확한지 알아. 그렇죠. 탐 불쌍해 죽겠어. 맨날 피아노에 손가락 찌고, 그쵸? 맨날 백톤에 머리 맞고. 됐습니까? 생명력 하나 끝내주죠. 됐습니까? 한 20분 뒤에 다시 회복해서 또 젤이랑 그러고 있어요. 한편에 한 20분 정도 하던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맞춰준다. 그럼 뭐 그 다음 거 안 써도 되겠죠? 둘 다 안 가봤으면, 둘 다 가본 적 없으면 뭐라 그런다? Neither Tom nor Jerry has been to Europe. 둘 다 가본 적 없다. 어쨌든 제리한테 맞춰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A, B구에 따라 가준다. B에 맞춘다. 나랑 Tom 둘 중 한 명이 유럽 가봤다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렇죠? 탐과 나 둘 중 한 명이 가봤다 할 때는 either Tom or I have been to Europe. 이렇게 I한테 맞춰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단수 취급이 아니야. B한테 맞춰줘야 돼. 동사랑 가까운 놈한테 맞춰줘야 돼. 왜 그러냐? either A or B가 둘 중 한 명이 가봤다는 거니까 Tom이 가봐도 상관없고 내가 가봐도 상관없잖아. 됐습니까? 그럼 I면 그때는 이렇게 have가 와줘야 됩니다. I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I has가 아니고 I have been to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짝을 이루는 명사 뭐 신발 한 켤레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양말 한 켤레 이런 거. 그래서 Are there any socks in the drawer? 됐습니까? drawer의 두 가지 뜻. 그렇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란 뜻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무슨 뜻도 있나요? 오케이. 서랍. 왜 그러냐 하면 드로우가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인데요. 드로우는 뭐 하다와 그리다와 그 다음에 뭐 하다 당기다. 어, 당기다. 서랍은 당겨야 열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are there any socks? any sock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 are가 오고 있단 말이죠. 서랍 안에 양말 있냐? 됐습니까? 자 그러면 any랑 요 녀석이랑 서로 잘 어울리는 거야? 특별한 경우야?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 묻는 문장에 any를 쓰면 진짜 궁금한 거야? yes란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 그렇죠. 서랍에 진짜 양말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re there any socks in the drawer? 더하기 나는 궁금하다를 해볼까요? 반갑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궁금하다. 서랍 안에 I wonder. There. 아따 뭐. 지금 이제 이 문장은 뭐 어떤 뭐야 왜 안 바뀌어 한 영이 이러고 있는 거죠. 상담은 필요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궁금하다 롱 합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지금 주절이 마침표인데 얘가 계속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면 자연스럽까? 어? 누지셨네. 됐습니까? 그럼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대로 쓰면 Are there any socks in the drawer? 하고 물음표 하면 안 되죠. I wonder가 주절인데 I wonder는 당연히 마침표죠. 여기 뭐게? 그렇죠? 뭐? Whether 또는 좀 짧은 거 쓸래? If 해놓고 얘가 뭐가 돼야 돼? If there are any socks in the drawer or not. 됐습니까? 이게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Are there any socks in the drawer 하고 I wonder 하고 합치니까 If there are any socks in the drawer or not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간접 의문문. 뭐가 없는 경우 의문사에는 앞에 의문사가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걸 보고 yes no question이라고 하고 yes no question에서는 무슨 뜻을 가진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의 if나 whether를 쓴다. 됐습니까? 이건 마냥라면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시험 범위니까 까먹었을 테니까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 블라블라 뭐야? 눈을 왜 움직이고 난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there is 할지 there are 할지 이 말입니다. 뭐 중1 때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 책 중에 하나가 있다. 내 책 중에 한 권이 있다 하고 싶으면 there is 내 책 중에 한 권이 있다니까? There is one of my books 이렇게 해도 되겠죠. There is one of my books on the table. 됐습니까? 탁자 위에 내 책 중에 한 권이 있어.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 명사는 단수 취급 한다며. 그게 There is one of my books 해야 된단 말이죠. Okay, three magazines. 세 권의 잡지죠. 그렇죠? 세 권의 잡지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아랑 어울리겠죠. There are three magazines. 잡지 세 권이 있다. On the couch. On the couch가 뭘까? On the sofa겠죠.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카우치 포테이토 그대로 해석하면 뭐야? 소파 감자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고 카우치 포테이토라 그러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보니까 뭐 그 카우치 포테이토 사람 뭐 배드 포테이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유튜브 틀어갖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는 사람들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빠들 이제 주말에 되면 카우치 포테이토 되잖아. 그래서 요즘은 손흥민과 안 보겠구나. 옛날에 손흥민과 맨날 틀어놓고 아버지를 먹고 막 축구 틀어놓고 카우치 포테이토 안 되겠어요? 와. 아, 게임을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니네 아빠가. 아, 그 인간 그거 안 되겠네. 좀 혼내야 돼. 그럼 무슨 게임이에요? 막 칼질하고 막 이런가요? 칼 막 창으로 바꿨다가, 단도로 바꿨다가, 그치. 규현이 막 관심 가진다. 무슨 게임일까? 막 이런 거. 예, 언젠가 철 들겠죠, 뭐. 안 들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또 시험 끝났다고 조금 시간이 있는 모양이네, 인간이. 아, there are three magazines on the couch, on the sofa. There is a bus stop. 예, 뭐가 있다? 버스 정류장이 있다. Over there. 어디에? 저자죠. 됐습니까? 저자죠. 버스 정류장 있네요. 버스 stop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뭐, 물론 여기 is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the 플러스 단수 명사일 때만 is인데, 어쨌든 뭐,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it 될 테니까, 어쨌든 is랑 어울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성으로 써라. 뭐, 특별한 거 없이 쭉쭉 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be allowed to do죠. be allowed to do. 그렇죠? be allowed to do. be allowed to do는 어떤 뜻일 것 같아? 뭐 be allowed to go 이런 거 할까? be allowed to go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얘 몇 번째 녀석일까? 얘를 하나 봤는데 세 번째 녀석이면 allow의 뜻이 뭐야? 허락하다면 얘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허락받는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는 게 아니고요. 천지 달라요. be allowed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답니다. 그래서 may I go ther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may I go there 대신 쓸 수 있는 게 am I allowed to go there죠. am I allowed to go there? may I go there? am I allowed to go there? am I allowed to go there? may I go there?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동태네요. be plus b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everal. several이 뭐로부터 나온 단어라고요? 그러면 several books 뭐니? several books 밖에 안 되겠죠 당연히. 의미력은 뭐하고 비슷하다? some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some books와 some money가 되죠 문법적으로. some 뒤에는 셀 수 없는 것에 단수도 올 수 있고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올 수 있습니다만 several은 셀 수 있는 것에 복수밖에 못 와요. seven money 돼 안 돼? seven money 되겠어 안 되겠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4번에 보면 어딘가 형광펜 칠할 것 같지 않나요? A의 4번 보면 어딘가 형광펜 칠할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칠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번호 몇 개 쓸까요? 두 개 쓰겠죠. 둘 중 뭔지 궁금해 죽을 것 같네요 지금 막. 여러분도 궁금했잖아. 불륜 뭔지 그니까 그 다음에 왜 entering into the stadium 하면 왜 안 될까? entering into 여기 into 들어가면 왜 안 되지? 궁금해 죽겠네요. 됐습니까? 뭐 V도 있고 그치 괜찮아. M도 있고 M도 있잖아. 그치? D도 있고. Will you me? 막 말하고 싶죠? D로 시작하는 것도 알지? 네, D로 시작하는 거 알겠어. D로 시작하는 거 알겠어? 조금 어려웠는데. 그치? 이제 해놔야 돼.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관계 대명사 써야 되는지, 관계 부사 써야 되는지 문법이 이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것도 혹시 하나? 네. 진짜로? 네. 오. 가만히 있어봐. 아, 미안. A로 시작하는 거 있구나, 그래. A로 시작하는 거 있네. 뒤에는 미팅 나올 것 같고, 그치? 너무 말했나? 그럼 G로 시작하는 건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오.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쓰면 틀려? 전치사 쓰면 틀리는 거 시리즈죠. 됐습니까? 정식 명칭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됐습니까? 목적어가 전치사 없이 그냥 오면 되는 동사들. 뭐 엔터 나온 김에 우리가 나온 김에 자꾸 해줘야지 기억에 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헐즈가 여기 뭐 6번에 보면 헐즈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뭐 중3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뭐야 빈가 이게? 빈에? 선생님 손가락에 가려서 날아가 버렸네. 선생님 요새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됐습니까? 돈이 있을 것 같냐? 중1도 없고 지금 말이야. 또 주변에 방황하는 중1들 있으면 좀 잡아오라니까. 아, 근데 중1들아 지금 잘 놀고 있어요.
시험도 안 치고 말해서. 오케이. 오케이. 2학기 때 시험 치잖아. 니들은 안 쳤나? 그냥 1학년 통째로? 와우. 그렇구나. 너는 학기제였고 2학기 때 쳤잖아. 내 2학기 때 너 시험 대비하느라 나 진짜 쎄 빠지는 줄 알았다 진짜. 자, B에 이번에 어디다가 형 광필이 칠할 것 같아요? 그렇죠. 투피급에 하겠죠.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네요? 왜 친구한테 협박하고 그래요? 너 이따 남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 막 초희한테 막 초희한테 막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왜 불렀어? 뭐 이러면서? 오케이. K2와 그의 동생 둘 다 골프 치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중 일부는 한국의 광주에서 만들어졌네요. 구비에서 좀 만들어지지 좀. 아이, 큰일이네. 누가 그래요?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그럼 딴 데로 빨리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사 가야죠. 이사 가야 됩니까? 가는 아, 그렇군요. 어디로 갈 건데요? 호주. 오케이. 뭐 호주 그렇게 뭐 그 엄청 심심하고요. 어? 거기 집에서 잘. 아, 집순이들의 천국이다. 초이도 동의. 호주 좋다. 호주 가서 살만하다? 다빈이는? 아, 그렇지. 인종차별이 좀 심하지, 그렇지. 그럼 뭐 하얗게 분칠하고 다니지, 뭐. 가오다시다, 말하겠네. 까만 옷 입고, 그렇지? 강호동처럼 해갖고 다니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요. 여기 디스트로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디스트로이 뜻이 뭔데 그러면? 붕괴되다 이런 뜻인가요? 붕괴하다. 그러면 빌딩이 디스트로이를 하는 거야, 디스트로이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막 디스트로이. 그렇죠. 아, 무섭다. 그래서 오케이. 디스트로이의 뜻은 보통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파괴하다. 그러면 빌딩이 디스트로이를 하는 걸까, 당하는 걸까? 뭐 알아서 해보세요. 됐습니까? 시제는 뭘 것 같아요? 과거 시제. 과거네요.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과거 시제인 것 같네요. 두 번째 거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의 일치에서 누구를 단수 취급할지 누구를 복수 취급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커스의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거 배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표 한 4개 나왔던 것 같아. 그치? 표 한 4개 나왔던 것 같잖아. 그치? 3개였나? 뭐 3개 했었고 단수 복수하고 같이 연결해서 암기하세요. 단수 취급하는 거 뭐 표 한 3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치? 복수 취급한 거 한 4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됐습니까?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린 거가 뭐 하나 있었죠. 원 뭐 어쩌고저쩌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수의 일치였고 이제는 시제 일치입니다. 자, 시제 일치 계속 얘기하지만 일단 뭐가 구성된 거다.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 경우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누가다가 몇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근데 하나는 다자가 떨어지죠. 다자 떨어지는 녀석을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 종속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 해서 다자 떨어지고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러면 이유의 부사절이라 그러고요. 내가 배가 고프다 해서 다자 떨어지고 내가 배가 고플 때가 되면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러고요. 비록 내가 배가 고프지만이 되면 양보의 부사절. 만약 내가 배가 고프다면 하면 조건의 부사절.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다가 두 번 나오는데 둘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시제일치다. 됐습니까? 누가다가 그대로 있는 거. 물론 뭐 의문문이면 누가 뭐뭐 하니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고 뭐 묻지 않는 이 부분이 묻지 않는 문장일 때는 누가 다 그대로 되는 걸 보고 주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짜 떨어지고 다른 걸로 바뀌는 걸 보고 종속절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설명이 되어 있네요. 주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종속절에는 모든 시제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럼 모든 시제를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의 시제에 맞춰서 하라는 거지 뭐 아무거나 다 와도 다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he thinks that he is happy, he was happy, he will be happy 했어요. 세 가지가 다른 뜻이야. 그가 언제 생각합니까? is를 쓰면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현재 행복하다고 현재 생각하는 거고 was가 오면 과거에 행복했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거고 will be를 쓰면 미래에 행복해질 거라고 언제 생각하는 거야? 현재 생각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시제가 추월해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과거고, 그 다음에 얘가 현재고, 얘가 미래죠. 그러면 누가 다가 주절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다가 주절일 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뭐나 과거 또는 대과거밖에 안 되죠. 과거 완료, 뭐 플러스 뭐, 헤드 플러스 PP. did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뭐 비동사면 was, were죠. was, were 또는 동사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종속절에 있다 또는 head plus pp가 있는 것이 종속절에 있다. 그래서 he said that he supported the soccer team. 됐습니까? support 뭐하다? 응원하다,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응원하다가 좋겠죠. 그래서 그가 언제 말했어? 과거에 말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언제 그 축구팀을 응원했다고? 과거에 응원했다고 과거에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 He said that he had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언제 응원했다고? 과거보다 더 과거에. before의 뜻은 전에. 시간의 뭐적 전에? 덩어리적 전에인데 이 before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에 기준인 현재가 있으면 여기에 과거가 있고요. He had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는 어떻게 before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before가 되는 거죠. 여기에 과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과거라고 한다 했죠. had plus pp로 표현합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요. 됐습니까? that he had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 전에, 아, 옛날에는 그 팀 응원했었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한번 이거 해볼까요? 맛보기로. 자. 정답을 썼네. 나는 그 축구팀을 응원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he가 뭐 했다? said 했다. that he supported the soccer team. 이거를 이제 쌍따옴표에 있는 버전으로 바꾸면 he said 쉼표 쌍따옴표 I supported 무슨 시제 해야 되는 거야? 현재 시제야 되는 거죠. I support the soccer team.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가 되니까 had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I 잠깐만 조금 더 보여줘야 되겠네. 어떻게 됐다? I 그렇죠. I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응원했었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과거가 뭘 만나니까? 과거를 만나니까 뭐가 되고 있어? 대과거, 더 과거가 되고 대과거가 되고 있죠.
이게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문법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까? 모를까요? 했었었었었다고 우리말로 달리 뭐 하기가 좀 그렇네요. 오케이, 이런 거 곧 만나볼 예정이고요. 뭐 얼마 정도 고르라고 돼 있고요. 뭐 A에 1번에는 뭐 여기 칠할까 말까? A1번은 안 칠해요. 어디 안 칠한 건데? 어디 안 칠할 건데? 됐. 하지 말지 뭐. 다 알잖아. 지겨워 죽겠지. 네. 알았어. 그러면 안 칠하고 그 수업할 때 물어봐야지. 오케이. 그다음에 A에 3번에 어디 칠할 것 같지 않냐? 네. 어디 칠할 것 같은데. 와. 잘하네. 와시죠. 그럼 번호 몇 개? 두 개. 두 개. 둘 중 뭔지 궁금해 죽겠네. 그 다음에 뭐 A에 5번에 뭐 Honest, Brave 뭐 이런 거 굳이 안 물어봐도 되지? 네.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6번에 뭐 Complete가 기본 형태일 텐데 Complete 여기서 Complete가 무슨 품사로 사용된 거야? 동사죠. 그렇죠. Complete 형용사 돼 안 돼? 돼요. 오 잘하네. 형용사로 무슨 뜻인지 궁금해 죽겠네. 알겠지 뭐. 난 By Tomorrow가 무슨 어떻게 해석해요? By Tomorrow. By tomorrow 이거 어떻게 해서 갑니까? 내일까지. 내일까지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일까지라는 표현으로 by tomorrow 말고 모두 하나 있지 않나? Until tomorrow. 그래서 until tomorrow. 수업할 때 나중에 by tomorrow하고 until tomorrow가 우리말로 해석은 똑같지만 영어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내일까지란 뜻인데 뭔가 달라요 조금. Okay, tomorrow, by tomorrow. 다음에 Hazel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B에 1번에는 어디다 칠할 것 같아? What 할 것 같고 B에 2번에는 Weather. Weather가 궁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의 3번에는 웬 너무 식상하다 그치? 갈 데 없네. 그렇죠. B의 4번에는 왜 하필이면 다른 거 말고 이걸 왜 썼는지 말하다 마는데 왜 하필이면 told를 썼는지 왜 tell을 썼는지 그 다음에 B에 5번, 5원이죠, 5원. 5원. 그 다음에. 하... B에 2번 있죠? B에 2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이 말이 지금 다음 곧 하게 될 무슨 화법을 무슨 화법으로 해보란 얘기죠? 접 화법으로 해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늘 화법에 대한 설명도 들어갈 테니까 그걸 들으면 이거 그거 듣고 나서 이거 다시 보면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화법 전환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화법 전환 해오란 얘기는 안 할 건데
A의 1, 2, 3, 4, 5 중에서 화법 전환 해볼 수도 있는 게 좀 더 있긴 해요. Hazel could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그 다음에 뭐 She asked me whether I like Chinese food. When I am young, I joined the school band. I told them that I have been to Hong Kong. One said that he had already read the letter.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있을까? 몇 번 몇 번도 화법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 1번. 1번도 가능한데 조금 뭐 1번도 가능은 하고 어 그럼 1번까지 쳤으면 두 개 남았다. 5번. 5번 그렇죠. 그럼 하나 남았다. 4번. 그렇죠. 얘들은 화법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에 시제를 바꿀 때 알맞은 말을 써라. 뭐 argues가 argued가 됐네요. argue의 뜻은 아시죠? 모름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reasonable 다 알죠? 그쵸? 모름 찾아오시고요. 뭐 reasonable 뭐랑 관계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reason. reason. 그쵸? reason의 뜻이 뭐죠? 이유. 이유. 그럼 reasonable은 무슨 실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봐도 형용사죠. able이 붙어있는 형용사니까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겠네. 그렇지? usable 뭘까? usable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이란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뭐뭐 able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죠. 그렇습니까? eatable은 뭘까? eatable 잃어버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이겠죠. 잃어버 그렇죠? 맞잖아. 그렇지. 네. 잃어버 먹을 수 있는 뭐 잃어버 인섹트 뭐 잃어버 인섹트 먹을 수 있는 곤충 식용 곤충이란 뜻이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뭐 give a speech 반갑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나오고 있고요. 바르셀로나 어느 나라에 있어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잘 아는데 너 축구 안 좋아하냐? 브라질에 있다. 맥주의 나라 브라질이다. 맥주의 나라 하면 독일이지 뭐. 스페인이죠. 이런 거 좀 아세요, 제발 좀. 그 다음에, 그는 뭐, 쭉,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어려운 어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서수, 문장 응용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숙제를 끝마칠 수 있다고 말한다. 보니까 무슨 시제인 것 같아? 말한다. 오케이. 여기서는 다 주어동사 두 번 나와야 되는데 주절만 확인하고 있죠 지금. 주절의 시제는 현재고요. 그럼 그는 그녀가 그를 존경했었다고 생각했다. 주절의 시제는? 과거죠. 그럼 admire하고 같은 말이 R로 시작하는 말 다들 아시죠? 뭐 힙합하는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admire 뭐 admire의 뜻이 뭐 얻어맞는다 이런 뜻이다 이러면 되게 재미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난 안 했어 분명히. 네. 됐습니까? 자 다음 CJH의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다 부분이 그가 말했던 게 과거라면 그 he says라고 할 수가 없죠. he said라고 막 말할 수가 없어. 그가 생각했던 게 과거라면 he thinks가 아니고 he thought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가 말했거나 또는 생각했던 게 어떤 fact라면 그렇다면 종속절의 시제는 그 시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또 뭐 불변의 진리 뭐 불변의 진리의 예를 한번 들어봐. 뭐가 있을까?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글다? 뭐 거의 불변의 진리겠죠. 그렇죠? 거의 불변의 진리. 뭐 물은 몇 기압 몇 도씨에 뭐 한다? 시에 끓는다. 그렇죠. 몇 기압 몇 도시에 뭐 한다? 1기압 0도시에 온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학적 어떤 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비슷합니다. 뭐 과학적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가 뭐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과학적 사실이야 이건 불변의 진리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격언 뭐 격언 격언 뭐 영어 격언 뭐 아무거나 아는 거 없어요? 어 뭐 용 꼬리가 되느니 뱃머리가 되면 된다. 뭐 이건 그 우리말 속담이고요, 격언이고요. 아 영어로 표현해봐요, 그럼 그거. 뭐 영어 격언 이제 아는 거 이제 2학기 때 나와요. 그거. 뭐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무슨 뜻인데? 벌레를 잡는다. 그렇죠. 그럼 격언이라는 게 어떤 레슨이나 교훈을 주는 내용의 짧은 글을 보고 격언이라고 그러잖아. maxim, saying이라 합니다. 영어로 하면 saying, proverb, 뭐 maxim 이런 거 격언이라는데 또 뭐 없어요? 뭐 아는 거? 네. 그 뭐 얼리버드 뭐 그다음에 뭐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아, many cooks spoil the broth 이런 거 있지. many cooks spoil the broth. 아, broth. many cooks spoil the soup 할까? many cooks spoil the soup. spoil. spoil. spoiler. spoil 망치다. Many cooks spoil the soup. 수프를 망친다.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속담이 뭐지? 화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one head, 아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낫다. 됐습니까? 대가리 두 개가 한 개보다 낫다.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뭐의 중요성? 협동. 협동의 중요성이겠죠.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네. 2학기 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뭐 현재의 습관도 개인적 뭐라 볼 수 있다. 개인적 팩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팩트라고 보는 겁니다. 팩트. 어떤 격언 뭐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이 어떤 팩트죠. 머리 둘이 당연히 하나보다 낫겠지. 됐습니까? 바보들 둘이 모여있으면 안 될 텐데 어쨌든 됐습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것들 팩트로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I learned that the light travels faster than sound. 그래서 내가 배운 건 언제야? 과거에 배웠어. 근데 뭘 배웠냐면 누가 뭐 한다? 빛이 이동한다. 어찌 이동한다? 그렇죠.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 소리의 속도는 초당 한 360m인가? 뭐 하여튼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까먹었다. 째깍하는 동안 360m 정도 가고요. 뭐 물론 내질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속도는 빨라지죠. 그래서 물속에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소리가 전달되는 게 진동이 옆에 여기서 진동이 옆에 전달하는 거잖아. 그럼 얘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 어? 그러면 전달이 잘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고래 같은 애들이 물속에서 아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하고 서로 노래로 서로 의사소통 하는 거잖아. 빠르게 의사소통 할 수 있잖아, 바닷속에서. 그러면 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소리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럼 굴절이 일어나겠네? 굴절이? 그렇죠. 소리의 굴절, 빛의 굴절 뭐 이거 다 배웠죠? 됐습니까? 그다음 뭐 빛은 뭐 1초에 정확한 속도는 모르겠지만 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구의 2파이 r을 곱하기 7 퍼세크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빛의 속도겠죠? 2파이 r 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둘레 구하는 거잖아. 7바퀴 반 돈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뭐 파이는 아니까 R만 알면 될 텐데 R 값을 알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타보면 되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 지금 좀 지구의 중심이다. 뭐 지구의 중심이 어딘지 모르겠으면 그냥 반대쪽 나올 때까지 파보고요. 줄자로 쫙 잰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i 값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2파이 r 값 나오고 곱하기 7 해서 이번 달 안으로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의 속도가 언제인지 이번 달까지 뭐 여러분도 뭐 한 넷이서 이제 힘을 합치면은 뭐 금방 한 팔 수 있지 않겠나. 아니면 뭐 한 번 동의 보고 전화해가 한 번씩 응원하라고 해도 아니 오라 그래야 돼. 그런가?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aid that he takes a walk every morning. 습관이네요. 습관. 오케이. 그러니까 습관인데 지금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지금도 유지되는 습관일 때 이렇게 현재 시제 쓴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면 뭘 쓸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used to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지금도 하니까 이건 현재 시제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historical fact입니다. historical fact.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뭐 여기에 예문으로 든 건 He says that Apollo 11th landed on the moon in 1969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건 언젠데? 현재인데. 근데 말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과거로 돼 있는 거죠. 아폴로 11호가 뭐 했다? Landed 했다. Where? On the moon. When? 1969. 됐습니까?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달 위에 착륙했었다. 1969년에. 1969년에 여러분 몇 살이에요? 나는 몇 살이니까? 어떻게 알았어? 됐습니까? 나도 안 태어났어. 됐습니까? TV로 봤다고 나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1호부터 몇 년 뒤일까? 뭐 이런 거 있네요. 됐습니까? 부모님들도 뭐 보셨어요? 왜? 아폴로 11호 그때 이제 착륙할 때 전 세계적으로 다 생중계했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됐습니까? 물론 어느 나라는 안 봤을까 그때 생중계 해줘도 안 보는 나라가 있었는데 일단 그 대빵 나라는 어딜까? 중국. 중국? 중국은 근데 대빵 나라는 아니고 러시아. 저 소련이죠 그 당시에. 저 소련이랑 중국이랑 뭐 북한 이런 나라는 뭐 일부러 안 보여줬겠죠. 그때 한참 뭐 할 때야? 콜드워 할 때잖아. 콜드워. 콜드워가 뭔데? 냉전 시절. 냉전 시절. 어느 세력하고 어느 세력하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울 때죠. 한참.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제 우주로 먼저 간 건 소련이었어. 저 소련이 스푸트니크. 아 그거 백신 이름도 있구나. 스푸트니크. 그래서 뭐 걔들 백신도 스푸트니크라고 이름 지었죠. 갖고 먼저 이제 지구 궤도를 먼저 돈 거는 이제 소련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뒤처진 거죠. 그래서 아씨 뒤처지겠다 이래갖고 안 돼. 달은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돈을 막 퍼부었어. 그래갖고 달에는 얘들이 먼저 갔죠.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뭐 달 갔다는 거 다 개뻥이다 뭐 이런 헛소리 한 놈들이 있던데 음모론 좋아하는 애들. 예, 음모론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뭐 재밌긴 재밌습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어바리들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발로 안에서 알맞은 걸 얘기하라 그랬고요. 뭐 특별한 거 있나? 뭐 여러분 몰랐던 역사적 사실 많이 알게 되겠네 뭐. 그쵸? A의 1부터 5 중에서 여러분들 몰랐는데 알게 된 역사적 사실 뭐가 있나요? 1번 몰랐던 거야? 2 더하기 4가 6 되는 거 몰랐어? 에헤이. 한국전쟁이 언제 끝났는지 나오네. 그치? 한국전쟁이 언제 끝났는지 알고 있었어? 시작된 건 언젠데? 1950년. 그렇죠. 1950년이죠. 몇 대 며칠인지 알아요? 6월 25일. 오! 그렇죠. 그러니까? 왜 6.25지도 모르네. 또 깨들을 만나, 진짜. 이 무식한 놈들, 진짜.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에 어쩌고저쩌고. 미출신 부분은 과거 시제로 바꿔보라 그랬고요.
요거 있죠. 요거 B의 1번에 요거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가 있을 것 같아요? World War 2. World War 2. 그렇지, 그것도 있고. World War the Second. 어떻게 알았어? 월드 워더 세컨드 됐습니까? 에이 재미없네. 됐습니까? 더 세컨드 월드 워 이러기도 하고요. 월드 워 2 그냥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뭐 월드 워 LL 뭐 이러지 마세요. 중3이라 되는데. 됐습니까? II 뭐 이러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ractice makes perfect.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캐피터 하면 뭐 이거랑 요거 정도. 그러니까 캐피털의 다양한 뜻. 그 다음에 여기 B의 4번 보면 이번엔 매드리드가 보이죠? 매드리드. 네. 그렇죠. 매드리드 어느 나라에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스페인에 있는 어떤 도시 한 마드리드 말고 했는데. 바르셀로나.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축구팀하고 그다음 마드리드에 있는 축구팀하고 둘이서 축구 시합하는 날은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왜 그러냐면 사실은 스페인도 다른 민족 둘이 섞여서 사는 나라야 원래. 그래서 걔들도 그 한쪽 그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한 그 민족이 우리는 같은 나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 에스파니아다, 우리 독립할 거다 막 이래서 그 좀 이제 좀 심한 애들은 막 그 무장 폭력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래서 그거 이제 원래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잡혀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축구로 풀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날 전쟁이야. 그렇죠. 만약 마드리드 지잖아. 막 축구 선수도 막 난리 납니다. 새끼들 막 욕 막 먹고 막. 그 다음에, 뭐 대신 돈은 많이 막 받죠. 그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한 게 이게 누굴까, 근데? 이게 누굴 것 같아, 이거? 누군지 궁금해 죽겠어. 됐습니까? 증명한 사람도 있고 주장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주장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물이 백도씨에서 끓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올리버는 정직이 최상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뭐 더 베스트 팔레시가 있죠. 됐습니까? 베스트 팔레시. 그녀는 친구가 둥글다고 나한테 거짓말했다. 알고 봤더니 내보냈는데,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을 배웠고요. 됐습니까? 네. 또 뭐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했다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발명과 발견은 완전 다른 겁니다. 됐습니까? 그 구분을 못하고 막 쓰는 애들, 뭐 연예인들 보면 좀 무식하게 말하는 애들 있잖아. 그쵸? 이걸 가지고 발견 막 이러면 너무 좀 심합니다. 발명이야. 디스커버가 아니죠. 자, 드디어 이제 화법으로 넘어갈라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요. 오늘이 50일 49일 남았지 근데? 49일이네. 그러면 한 얼마 안 남았네. 빨리 해야 되겠네. 수고들 하셨습니다.